려옹이 커피샵. 아니,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까. 자꾸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하지 말래. 근데 저도 그 보면은 아무것도 없긴 없는데, 근데 실험만 있었잖아요. 근데 그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, 거기 그냥 원래 그 트럭에 기본 세팅 돼 있는 건가 봐. 아, 근데 그것만 있는 게 너무 킹받더라고. 내가 봐도. 안 그래도 여기가 이제 저랑 저는 시차가 안 맞으니까 아마 제가 일부러 그 려욱이 그 산옥하는 아침에 산옥하러 가는 시간대에 내가 그게 몇 시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걸 맞춰서 좀 연락을 하려고 아무튼 대기하고 있었어요.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계속 그 현장에 있던 그 매니저들한테 이제 확인을 했죠. 지금 어떻게 왔냐, 도착했냐, 뭐 하고 있냐, 리허설 했냐. 근데 리허설을 하고 약간 뭐좀 려욱이가 그좀 언짢은 일이 있었나 봐요, 뭔가.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지가 않다. 그런 얘기를 들어서 순간 속으로 아, 그럼 안 되는데. 내거 커피 잡으면 빡칠 텐데. 생각을 하고 아, 어떡하지?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근데 려욱이 먼저 이제 문자가 왔어요. 이제 카톡 이제 와서 그 얘기를 이제 들었나 봐. 내가 커피차를 보냈다라는 얘기를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들었나 봐. 아직 확인은 아직 안한 상태였고. 나한테 이제 아, 형 고맙다. 아마 감동이다. 감동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그래, 형이 보냈어. 가서 얼른 저기 가서 좀 확인하고 맛있게 먹으란 말안 하고 얼른 가서 확인해 보라고 막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. 그러고 나서 이제 려욱이는 샵을 갔고 이제 한 샵에서 준비 다 하고 그리고 몇 시간 있다 이제 아마 이제 도착을 해서 그 추운 날씨에 거기 그 커피차도 아마 대기실 있는 데서 좀쭉 걸어서 나갔어야 됐을 거야 아마. 그 추운데 걸어가서 커피차를 보고 아 그걸 그막 킹받아 할 여우기를 보면서 아그 생각하면서 아 너무 막 행복한 거 빨리 그 리액션을 빨리 알고 싶은 거야 빨리.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여우기가 뭐냐고 이거 뭐냐고 연락이 왔고 아 봤구나 싶어서 이제 저도 뭐 트위터 같은 데다 이제 검색을 했죠. 그랬더니 이제 우리 팬분들 우리 엘프들이 찍은 려욱이 영상도 있고 려욱이가 라이브 하면서 여기 갔더라고. 그 영상 보는데 아 어이없어 하는 걸 보면서 아주 저는 행복했습니다. 행복했어요. 아니 물론 당연히 커피차 당연히 보낼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여러분 뭐 돈이 없어서 그 커피를 안한거 아닙니다. 여러분 아시죠? 할 수도 있었지만 또 홍보해야 되잖아요. 또 약간 저는 바이럴이죠, 바이럴. 바이럴 마케팅. 아니, 노이즈 마케팅이죠, 노이즈 마케팅. 이렇게 해서 좀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, 네.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근데, 영욱이 노래가 너무 좋아. 제가 영욱이한테 얘기했어요. 제 최애곡이 진짜 봄날이었잖아요. 봄날을 잇는, 지금 들을 수 있는 최애곡이 갱신됐다. 봄날은 여전히 최애곡이긴 하고 지금 요 시기에 요거 약간 이렇게 추울 때 들으면 너무 좋더라고요. 좀 불러달라고요? 안 돼. 그걸 노래를 망칠 순 없어. 그막 챌린지 하던데 그막 고음 올라가는 거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. 그런 챌린지도 있더라고. 저는 챌린지 하면 이제 춤만 생각했는데 진짜 려욱이 거는 그 진짜 챌린지잖아. 그냥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 나중에.